여기는 오늘 하루 묵을 아파 호텔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후쿠이 시내인데 약간 음식점만 많네. 네, 여기 좀 거리가 있어요. 한 아파 호텔 저녁 식사를 먹는 이와시야입니다. 이와시야. 와, 엄청 건물인데 건물 지었는데 그죠? 와, 열심히 채워놨습니다. 와, 가시죠. 와, 끝내줍니다. 이건 뭐지? 와, 너무 좋습니다. 덴뿌라가 나왔습니다. 아, 먹느라 수지를 안 찍었네. 아, 안타깝다. 수지가 지나갔습니다. 깨끗이 다 먹었습니다. 또 뭐 밥 줄 것 같은데. 밥 주죠. 아, 밥 준답니다. 아침입니다. 어제는 피곤해가지고 들어가서 바로 잤습니다. 저녁 먹는 것도 막 드문드문 찍어버렸네. 오늘도 열심히 덕분에 막 구경도 다니고 잘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오, 카레가 유명하네. 인도인이 딱 있더라고. 나마스테. 카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오늘 아이 비 온다는데 야 안 오겠지. 네, 사람 세고 있습니다. 바다입니다. 어딘가 서비스 에리어에 들어왔어요. 지금 다시 카나자와 쪽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이번에 서비스 에리어에 왔습니다. 오, 후미데스. 도로가 내륙 쪽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있는 거라고 전망대를 만들어 놨네. 카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이 왔습니다. 21세기 미술관. 21세기에 지어서 21세기 미술관이래. 저를 오래입니다. 여기는 뭐 유명한 미술품도 많지만 파르페가 엄청 맛있대. 파르페 못다이나이 파르페. 우르노가 못다이나이 파르페 그라이 이 파르페 됐을 때 좋은 파르페입니다. 여기는 미술관 일하는 사람들 공간인가봐. 와, 왜 저렇게 뻥 뚫린 데서 일하냐. 대박이다. 그치,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 엄청 많아.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되게 카나다와에서는 핫플레이스인가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미술품을 관람하러 오셨습니다. 못다이나이 파페 이거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먹어보라고. 엄청 고급이라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나왔습니다. 이게 못다이나이 파페. 10분에 10개밖에 못 받는데요. 줄 딱 서서 먹어야 됩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국의 올라슨 엘리아프라는 분이 만든 엄청 유명한 작품이라고 그러네. 컬러 액티비티. 그래서 이 안을 뱅글뱅글 돌면서 아주 영상이 참 특이하게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하네. 그렇네. 야, 투어단 중에 엄청 여기 잘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설명을 막 해주셨는데 와. 스마생. 야, 그렇구나. 영상에 담기는 게 엄청 특이해. 와, 밤에는 이게 불을 하나 딱 켜주나? 와, 엄청 특이합니다. 저희가 이제 설치 미술에 거의 그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21세기 미술관이라고 한 것도 그런 어떤 사람과
오브제와 사람이 어떤 서로 예술을 반성하는 그런 게 많아. 설치 미술이 많다고 하시네. 네, 그럼 안에 좀 유명한데 숙제 몇 개 픽해 주셨는데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이 B4 사이즈에 들어가는데 갖고 들어가면 안 된대. 캐비넷에 넣으려고 했는데 100엔이 없어. 나 너무하네. 전자 다 토이카로 바꿨더니 역시 동전이 좀 있어야 되는구만. 아시지만 실내 관광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또 바로 가야 되는데 뭐 차에다 놓고 오고 또 그러기도 그렇고. 나팔 같은 게 시그니처인가요? 네네. 플로리안 클레어라는 사람이 만든 작품이래. 이게 지금 관이 여기 12개가 이렇게 삥 둘러싸고 있는데 그게 서로 랜덤하게 연결되어 있나봐.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 어디서 들릴지 모르는 뭐 그런 거라는데, 그래서 애들이 막 짝을 찾고 이런 거 하고 논다고 하네. 그렇습니다. 저기는 저렇게 애들이 소리를 찾고 있네. 이 안에 원래 스위밍풀이라는 게 유명하다는데 뭐 어떻게 이제 보이즈 딱 출발할 분위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파페도 먹었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카나자와의 구로몬 이치바 오미초 이치바 됐습니다. 오미초 시장에 왔습니다. 뭐 이런 거 파네. 비슷합니다. 파는 게. 이게 젓갈인가? 젓갈 같은 게 파는 것 같습니다. 카이센동을 열심히 팔고 있습니다. 와. 수사는 마크가 펩시네? 태극입니다, 태극. 펩시. 수산물 가게가 엄청 큽니다. 꽃집이 있습니다, 꽃집. 와. 국화? 국화가 있네. 과일들. 와, 사과. 탕 엄청. 막 시꼬매. 와, 싸다, 그쵸? 과일도 저렴합니다. 역시 내 눈에는 다 비슷비슷해. 그냥 뭐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일본의 시장. 규모가 좀 있긴 한데, 카나자와에서는 뭐 제일 크다고 하니까. 네. 몬젠이라는 곳에 카이젠을 먹으러 왔어요. 카이젠동. 카이센동입니다. 맛있겠다. 이거 얼마 한 2,000엔 할까? 맛있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비닐이 막 그대로 있는데 이건. 카나자와 시티 호텔 1층에 있는 몬젠. 여기서 먹었습니다. 여기서 먹고 나왔습니다. 후쿠엔에 왔습니다. 저기 앞에는 카나자와 성이래. 여기가 켄로쿠엔로 올라갑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사진을 한 장 찍자고 하네. 단체 사진을. 다들 올라가니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켄로쿠엔 상점가가 아주 그냥 예쁘게 있네. 전통 상점가. 그 다음에 이쪽이 입구입니다. 켄로쿠엔은 에도 시대를 대표하는 정원이라고 하는데, 일본의 3대 정원이래. 그렇다고 합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게 켄로쿠엔을 상징하는 모니멘트. 다들 열심히 뭐 찍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근데 저는 뭐가 이렇게 되게 특별한 건지 모르겠지만 다들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앞쪽에 오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있네. 근데 성에서, 저 앞에 성에서 요 물을 이렇게 딱 끌어다 썼나봐. 뭐 사이폰의 원리라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수고가 되기도 했나보다 이게, 그쵸? 여기다 이제 물을 모아놓고 끌어다 썼나보네. 높은 데 있어서 도시가 아주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저기서 사진을 찍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사진을 찍는 사람을 찍습니다. 찍히고 있습니다. 이 연못 위에 그림 같은, 저기는 뭐지? 차를 마시는 곳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네, 찻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켄로쿠엔, 카나다와 켄로쿠엔. 이 안쪽을 보면 이렇게 아주 정비가 잘 된, 저 나무들 땡글땡글하게 딱 깎아놓은 거 봐라. 아주 그냥 예쁘게 정리된 있습니다. 뭔가 선사님 같은데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동상. 누구냐면 이게 특별한 사람은 아닌가 봐. 메이지 기념 동상인데 세이난노 에키에 참가했던 향토 정사자의 의령 비례. 맞네. 조망대입니다. 조망대. 여기서 딱 마을을 조망하는 그런 조망대가 있습니다. 왼쪽 변은 우치다 사고, 그 다음에 왼쪽 편에 바다가 있고, 하나자와성 공원. 입장료를 받는 것 같은데 저입니다. 하나자와성 공원. 그 아까 그 켄로쿠엔의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구나. 야, 여기 이렇게 도로를 하나 끼고 있네. 이쪽이 켄로쿠엔, 여기가 카나자와성 공원인데 더 넘네. 못 갑니다.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어. 성은 없어진 것 같다. 지금. 네, 성은 없습니다. 터만 있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